하는 캐릭터로 응원단 코토리가 있는데요. 코토리에 살짝 접힌 그 뱃살 부분에서 되게 친근감을 느끼거든요. 아,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어준 약간 생동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미소녀의 뱃살이라는 게 되게 흔치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런 미소녀의 뱃살을 활용한 히스토리가 저는 궁금합니다. 코토리의 뱃살은 담당 작업자분의 캐릭터성 기반의 해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뱃살 등의 요소는 하나의 매력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의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언젠가 3D로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스미에게 자연스러운 연출을 표현하기 위하여 추가로 리소스 요청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퍼가 열리고 닫힌 두 벌의 체육복 리소스와 더불어 지퍼 파츠 두 개를 추가로 제작하고 해당 리소스를 교체감을 연출함으로써 무사히 연출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협조적으로 리소스를 제공해 주시는 원화가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카메라는 팀 내에서도 작업을 할 때 많은 이목을 끌었던 것 같은데요. 팀 내에서 작업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모션이라던가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체육복 하스미 뜨거웠죠. 모두가 신사적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어느 날 모델링 팀에서 하스미에 대해서 급하게 의견을 나누자 라고 하셔가지고 저를 데려가셨던 적이 있어요. 내용은 특정 표현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레벨업을 시킬까 이런 결정, 그것을 위해 여기 계신 이님을 포함하셔서 여러 팀원분들이 아주 신사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에 잠깐 정신을 잃을 뻔했는데 저 또한 한 명의 신사가 되어서 좋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날개 얘기하신 거죠? 날개죠. 날개입니다. 체육복 유카 메모리얼은 별도의 인트로 추가 제작한 두 컷의 일러스트 연출을 작업한 메모리얼 로비입니다. 일러스트 첫 인상부터 여러 디테일을